안녕하세요, 렉소 김캐리어입니다. 오늘은 지프 글래디에이터 베드 공간에다가 자전거 캐리어 툴레에서 나오는 업라이드 자전거 캐리어를 3대 장착을 했습니다. 이 3대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로바가 필요한데요, 이 지금 야키마사에서 나오는 베드락 그리고 HD바, 정확히 얘기하면 이 밑에 풋은 베드락 HD라는 모델이고요, 위에는 HD바, 나중에 손님이 위에다가 아이캠퍼 스카이캠프 미니 사이즈를 올려서 같이 사용할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HD바를 선택을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HD바 베드락으로 해서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자전거 캐리어 그리고 스카이캠프 같은 루프탑 텐트 다 활용 가능하고요. 뭐 짐바지 뭐 다 활용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다양한 그런 레저 장비를 거치할 수 있는 그런 캐리어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 뒤에는 미국식 견인장치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미국식 견인장치에 쿠엣에서 나오는 MV2.0 캐리어를 설치를 했습니다. 원래는 피봇, 쿠엣 피봇이랑 이 MV랑 같이 장착해서 옆으로 이렇게 스윙되는 그런 시스템까지 같이 하시려고 했는데 재고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먼저 쿠엣 MV를 먼저 장착을 하고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피봇이 입고되면은 피봇을 같이 사용해서 캠핑할 때 이 자전거 캐리어가 거치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해서 또 거치하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캠핑, 여기서 캠핑 장비 놓고 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성이 좋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전거를 한번 간단하게 거치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자, 일단 여기 발판 있죠? 여기를 눌러서 바로 자전거 캐리어를 펼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를 거치하기 위해서 이걸 앞으로 숙여주시고, 자, 뒤에도 이렇게 열어주시고 자전거를 한번 올려볼게요. 당연히 전기 자전거 2대 로키 마운틴에서 나오는 이 EMTB를 완벽하게 거치하실 수 있어요. 전기 자전거가 무지하게 무겁거든요. 자, 이렇게 올려놨는데 뭐 자전거 캐리어 꿈쩍도 안 하죠. 자, 이 상태에서 완전히 크라운 있는 데까지 요거를 후크죠, 후크를 완전히 이동해서 자 이렇게 눌러주고요. 자, 뒷바퀴 휠 베이스에 맞게 이동해서 네, 바로 이렇게 고정하면 바로 끝나요. 엄청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무거운 이 MTB도 두 대 완벽하게 거치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 자전거마다 이 케이블 락을 이용해서 당연히 잠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비대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외부에 나가서 자전거 정비 간단하게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트렁크 열어야 될 때 우리 일반 SUV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틸트 기능을 사용해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피봇이 있었다면은 이것도 완벽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하지만 여기 간섭이 돼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피봇을 사용해서 이 트렁크를 열 때 옆으로 완전히 스윙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쭉 올려 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고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차량에 SUV 승용차 뒤에 네모난 미국식 견인장치만 있으면은 이런 미국식 자전거 캐리어 쿠엣 MV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베드 위에 올라간 599 업라이드라는 모델은 간단하게 자 이렇게 앞으로 한번 올려서 휠 사이즈에 맞게 여기 휠 사이즈 정보가 나오거든요. 사이즈에 맞게 세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올려서 맞춰서 자전거 앞바퀴를 거치하는 거예요. 이 캐리어 또한 이제 프레임을 잡지 않고 바퀴만 고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앞바퀴를 완벽하게 고정을 하고요. 자, 뒷바퀴는 뒤에 바퀴 스트랩을 이용해서 이렇게 단단하게 네, 고정하실 수 있는 방식이죠. 네, 그렇게 해서 뒤에 이제 케이블 락 이용해서 잠금 장치까지 다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지금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바퀴 요 X자 모양으로 해서 앞바퀴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여서 앞바퀴를 완벽하게 또 거치하실 수가 있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접어서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글래디에이터 아주 예쁜 그레이 컬러, 비둘기 색깔? 하여튼 뭐 이런 그레이, 예쁜 그레이 컬러인데 이 차량의 멋진 툴레 자전거 캐리어 야키마, 가로바, 그리고 쿠엣 자전거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글래디에이터, 그리고 포드 레인저
그리고 지금 현재 잘 팔리고 있는 콜로라도까지 뭐 이런 픽업트럭에 이제 다양하게 꾸미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 시스템 캐리어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화 주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